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솔루엠이라는 종목입니다. 솔루엠이라는 회사는 이제 삼성전기에서 이제 분할된 회사인데요. 일단은 3분기 ESL 수주 잔고가 지금 1.2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회사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마트 24가 무인 점포 형태의 이제 스마트 매장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면서 이제 동사의 이제 수주 잔고였던 ESL에 관한 공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북미나 아니면 유럽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본이나 아니면 인도 같은 아시아권 지역에도 신규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동사의 이제 매출 성장에 이제 제한됐었던 요인이 이제 이페이퍼용 이제 TFT와 이제 DDI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공급사가 증설을 이제 올해 이제 말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원재료 공급에서 이제 이슈 없이 이제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안 좋았던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회사 자체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원가 상승을 뛰어넘는 이제 ESL의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확인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신규 생산 법인의 이제 수율이 지금 안정화되었고 세 번째는 북미 고객사 향으로 이제 슬림한 파워 모듈을 공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새로 생기는 건데 2022년 기준으로 매출이 올해 대비 1000억 원이 이제 플러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 가지 종합해 볼 때 이제 폼 믹스가 개선되면서 모두 다 2022년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동사가 이제 2차전지 솔루션 제공 업체인 이제 SI셀이란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밝혔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계속된 트렌드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신규 모멘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향후 이제 삼성전기에서 분할된 이후에 지금 시스템과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행보가 지금 ESL뿐만 아니라 SI셀을 인수하면서 2차전지 분야로도 지금 확대되고 있으면서 이제 향후 기존의 이제 전자부품이 아닌 신사업이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이제 회사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현재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찌 보면은 요 3만 원이란 가격대 그리고 3만 2천 원이란 가격대를 뚫지 못하고 지금 어찌 보면은 좀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모든 모멘텀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올해가 아닌 이제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한번 이제 11월 2일 날 좀 5%대의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 저희가 뭐 항상 바닥에서 잡으면 참 좋겠지만 일단은 한번 고개를 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3만 원은 일단 한번 체크해 보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3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솔루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